물질 하는 것이 너네는 좀 안 되겠더라고. 네. 안 된다고? 뭐. 네. 안 된다고? 헤냐로 해가지고 배워만 너무. 빨리 가서 배워서 오면. 응? 가는 게 좋다. 안 되겠더라고. 제주도에는 총 두 곳의 해녀학교가 있는데요. 그중 워터걸스가 향한 곳은 바로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입니다. 이론 수업부터 바다 실전 수업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해녀를 양성하고 있는 이곳은 2008년을 시작으로 약 380명의 예비 해녀 해남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워터걸스는 해녀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 해녀 학교. 여기가 해녀 학교구나. 학교로 갑시다. 여기가 받아줄까요, 학교에서? 받아주겠지. 뭐지? 던졌으면 안 되죠. 남자들도 있나 봐. 긴장되는 거 언니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이론까지 배울 줄 몰랐어. 이거 배워야 돼. 다이빙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나 봐. 와, 이거 진짜 공부 시험 공부하는 것 같아. 나 보다, 그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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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 견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물에 처음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네. 잘 되던가요? 아니요. 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하고 틀리죠. 그래서 좀 이론적인 것부터 좀 정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면 조금 더 수월할 거고 또 네. 자, 해녀들은 이게 생계를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죠. 이거를 네. 직업 잠수라고 그래요. 군인들 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해녀들도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여기 보이죠? 이거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태왁이라고 하죠. 이거 체중망이에요. 항상 자기 옆에 둬야 되죠. 네. 그래서 저희 엄청 혼났어요. 잘 못 챙겨서.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잡은 거 다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죠. 헛고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연장. 이거는 반이라는 사람 호맹이 또는 골갱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보통 성게 같은 거, 이게 가시들 많죠. 이거 손으로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있으니까 편하거든요. 몸이 안 떠요. 잡고 잡고. 이제 바닷물, 해양 환경 중에서 물속에 들어가면 위험한 게 있어요. 위험한 생물들. 여기 잠수복근. 상어도 있어요? 상어 없어요. 상어 없어? 자, 상어한테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때려야 돼요. 어디를? 코. 이게 되냐? 아니요. 물에서 이게 돼? 상어를 나면 때려요? 자, 재밌는 얘기를 하면 속설들이 몇 가지 있어요. 상어는 인중이 약하다고 해서 거기를 때리면 된다고. 또 하나, 이게 전파에 약하기 때문에 폐 건전지 같은 거 들고 다니면은 접근 안 한다 그러고 자기보다 생물들은 큰 거나 안 덤비잖아요. 이걸로 로프 같은 거 풀면 로프를 쫙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지만 쓸데없는 입 있고. 입에 안 들어가는 크기면은 상어한테 안 물리려면 상어인데 안 들어가면 안 가면 돼. 되죠. 안 가면 돼요. 그렇죠? 여긴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 우리가 그럼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거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옆 사람들이 발로 막 차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 실전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일단 옷 갈아입고 나와서 장비 다 챙겨갖고 나오고 모이도록 할게. 네, 차렷! 차렷! 선생님께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저기 봐! 우와! 우와! 우리 다 선정 봤다. 와, 여진 언니! 여진 언니! 가운데 딱 여진 언니인데? 그게 너무 큰 거 아니야? 자기 벌 맞는 거 맞습니다. 야, 이거네. 제가 똑같이 찍자. 똑같이 찍는 거 아니야, 우리? 오른손으로. 제주. 부작가야.
친하죠? 최근에 실수 선생님 지금 벨트 좀 큰 거 아닌가요 선생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 오 진짜 와 물에 들어가면 돼 오케이 들고 갑시다. 네. 장비 들고. 여기 완전 비켜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이제 실습 들어갈 거예요. 물에 들어갑니다. 네. 자 여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 여기 해녀 회장님이시고 해녀 학교 또 선생님이세요. 오늘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태왁 쓰는 거 설명드립니다. 태왁. 자, 이거는 물에 뜨는 거라고 그랬어요. 채집에서 닦는 거죠. 이거 뜬다고 이렇게 그냥 올라타면 중심잡기 힘들어요. 몸이 돌아가고. 자, 이거는 이동을 할 때는 손 앞으로 뻗어서 짚어낸 자세. 쭉 뻗어서 밀고 다니는 거예요. 고개 들고. 하나, 둘, 하나, 둘. 가다가 풍창고 물속 한번. 항상 나온다면 자기 옆에 둬야 돼요. 자, 그러면 태왕 밀고. 저기까지. 저 위에 뛰어난 거 보이죠? 노란 거. 네. 저기까지 한 바퀴 돌아올 거예요. 자, 그러면 태왕 들고. 나가서 여기서 스톱하면 돌아 앉아보세요. 자, 밀고 나가세요. 그대로. 하나 더 앉아서. 네. 자, 밀고 나가세요. 거기서. 저 앞에. 태왕인 데까지. 자, 앞으로 밀고 나가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스톱 돌아 앉아보세요. 이렇게. 뒤로 돌아. 자, 스톱! 거기 앞에 스톱! 돌아앉지. 한손 놓고, 한손 놓고. 어, 그렇지. 약간 눕는 자세. 그렇지. 오케이. 그럼. 다리가 뜨면 밑에 보이고, 오케이. 자, 발로 사서 중심 차면 돼. 오케이, 준비됐죠? 자, 호흡 조절. 자, 이제 태양 밀고 이동을 할 거예요. 저기 노란 거. 자, 제일 먼저 갔잖아. 다요. 오케이. 자, 출발. 저기. 돌아서 오면 돼요. 천천히. 빨리 가지 말고. 자, 회장님, 같이 한번 따라가 주시겠습니다. 아, 회장님. 자세도 좀 봐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발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잠수 잘 안 됐었죠? 내려갈 때 엎드려 있다 허리 90도 꺾어야 돼요. 다리가 완전히 들려야 돼. 물고 나무 서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허리는 꺾었는데 다리가 안 되면 계속 기억돼요. 바바바바박 이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완전히 들려야 돼. 그래서 팔로 한번 당기면서 다리 들어주는 거예요. 잠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덕다이빙인데요. 허리를 90도로 꺾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쭉 뻗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잠수 하실까? 네. 잠수해주세요. 나쁘지 말아 반항들 해봐. 하나, 둘, 바닥에 놔주면 돼, 되게? 하나. 굉장히 낮아, 조심해.
어려웠어요.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한 바퀴가 돌아가지더라고요. 돌고래처럼. 내려가서